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장애체육관 체육진흥팀장 이원재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씻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잘 실천하고 계시죠? 특수체육 우리 아이를 위한 온라인 강의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줄 김태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4번째 시간인데 혹시 오늘 수업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야구놀이입니다. 아, 야구놀이를 통해서 혹시 좋아질 수 있는 운동성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집중력과 순발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으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활동 내용 첫 번째, 배트로 풍선 맞추기. 먼저 풍선을 배트에 가까이 대서 맞추기. 다음 풍선을 던져줘서 배트로 맞추기. 활동 내용 두 번째, 배트로 스윙 동작 연습하기.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린다. 시선은 공을 던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배트는 양손으로 잡도록 유도하고 배트가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가도록 만든다. 다음 스윙 동작을 연습한다. 이때 배트가 수평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내용 세 번째, 야구놀이 하기. 먼저 거리를 3m 이상 두고 쓴다. 타자는 배트를 잡고 자세를 잡고 투수는 공을 정확하게 던져준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구 놀이를 하면서 혹시 집에 배트가 없을 때는 어떤 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집에서 할 때 공을 던질 때 거리를 지금 한 3m 정도 뒀는데 혹시 점차적으로 더 멀리서 던지는 게 더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잘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야외에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배트가 공을 맞추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